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한글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를 네, 스터디하기 위한 이 자리를 우마리아와 김중환입니다. 네. 이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네. 아무튼 선생님은 마인드 코치 김종환 선생님이시고요. 자, 우리 이번 주제는 어떤 걸로 갈까요? 일단 우리가 제가 상담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네. 상담 사례가 많은데 행복, 그다음에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 보시면요. 네. 관계적인 부분이 정말 많아요. 네, 저도 관계는 한 사람의 라이프에 있어서 하프가 넘잖아요. 80%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쌤이 되게 잘 집어주신 것 같고, 네네. 특히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관계에 있어서 내 공부가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네네. 공부 방해보다 행복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쌤이랑 또 한번 설명을 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요인들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살짝 먼저 던져보면 관계적인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 자퇴 이 얘기도 많고 관계적인 것 때문에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퇴소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퇴소. 네, 관계적인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실제 보면. 그죠, 다. 네, 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역시 거의 관계란 부분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후회라는 감정을 나타냈던 8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첫 번째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거? 그것도 있는데 내가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잘했던 건데 실제 쓸데없는 관계한테 내가 더 잘했고 진정한 관계는 소홀했던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요. 관계라는 게 무조건 타인하고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인간관계 시작은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괴감, 나에서 비난, 질책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혼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혼내면 애가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맞아요. 내 자신과의 관계. 와, 그럼 이건 너무 중요하고 되게 큰 범위라서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일이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고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나를 그냥 어린아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안에 어린아이를 우리가 케어해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대표적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실수로 깼죠. 깼는데 이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 뭐예요, 대표적인 게? 괜찮아, 맞췄어. 괜찮아,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 엄마들 드라마 이제 막 보면 괜찮냐, 이렇게 하고 난 I love you, 너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거든요. 섬 사람이거든요. 너무 멋세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게 9살 때인가 그러거든요. 잊혀지지 않는 게 다 때리고 살아. 네가 맨날 하는 게 그 딸 그 모양이지. 에이 그 언제 살았는데 누구 닮아가지고 이런 누구 거기서 누구 닮아도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뭔지 뭐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설거지하는 게 두렵기 시작해요. 설거지하는 장소만 딱 내가 마주했을 때 집이잖아요.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에 그냥 혼나는 장면, 불안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트라우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시험 치고 결과를 내가 원하는 성적 못 받았잖아요.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너 못났다, 너 맨날 실수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실제 내가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린아이가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험 칠 때는 보통 본능적으로 시험 칠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든 걸 계산해서 할까요? 계산해서 하고 싶지만 본능적으로 치지 않을까요?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시험을 칠 때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성적, 아니 실수가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1번이.
실수가 많아진다. 근데 저는 선생님이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뭐 이렇게 자괴감이 있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 나 이 정도면 잘했어, 선생님.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어우, 쌤, 나 괜찮아요. 어우, 선생님, 나 이 정도. 이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거는 자만심이죠. 그럼 그런 애들은 자기의 관계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미래 성장형을 봐요. 네. 오늘도 내가 좋았으니 내일도 좋을 것이다. 네. 라는 게 그렇지. 오늘 나 이 정도면 됐어. 아. 이건 자만심에 가까운 거죠. 아. 그럼 뭐 한자를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면 스스로 자자 만족할 만자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아. 배부른 사자가 앞에서 사슴이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게 자만심이죠. 그런 것들은 네. 고쳐줘야 되네요, 그러면. 어, 그렇죠. 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만심이 좀 센 친구들이 보통 우월주의에 빠지는 게 있는데, 네. 과도한 자기의 성향으로 바뀌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어떻게, 내가 자만심이 있는 아이다, 자기애가 있는 아이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복잡하긴 한데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게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인지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거죠. 아, 내 친구들이 무슨 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약간 공감을 못 해준다 그러면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책에서 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 성공이라는 지금 처세술 같은 건데 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의 니즈, 고객의 어떤 그 감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포인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거기 이게 어쩌면 배려라는 공감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보통 자만심에 가까운 거죠. 자만심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토픽이 더 중요한데 저한테 두 번째 남들과 타인이죠? 나와 타인과 맞아요. 나와의 관계가 이게 또 친구 교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혈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혈연 관계는 저희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혈연 왜요? 예민해요. 아. 혈연 관계는 실제 너무 예민하고요. 네. 이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아, 그래서 가족은 네. 건드리지 말고 교우로 가자. 네, 교우로 가시죠. 아, 네, 그러면 교우는 가족 못 건드려서는 관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냥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 관계에 있어서 저는 MBTI가 엠프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모두 남 타인과 있을 때 무조건 엠프제 성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살면서 20대 초반까지 느꼈던 건데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내가 어머 홍길동 안녕 그러는데 딴 친구는 다 안녕 해줘요. 근데 얘는 안녕 뭐 이렇게 가 그러면 신경 쓰이죠. 내가 인사하는데 나한테 뭐 화가 났나? 이러면서 이 친구가 신경 써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시간에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모든 타인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데 맞아.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한 거야. 감정도 낭비했고 그래서 그걸 엠프제가 좀 특히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한 30대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와 아까 가족 이야기를 한 게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제가 자식을 낳아봤는데 자식이 정말 저랑 다른 독립된 개체예요. 차라리 부모님이랑 맞아. 나랑 비슷하지 나랑 내 자식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구나 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이제 내 삶을 정했냐면 내가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렇다고 이기적인 건 아닌데 아 그죠 맞아요.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하면 모든 게 불행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삶이 편해졌어.
그게 선생님 성향이 딱 맞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교우 관계에 있어서 쟤는 나를 안 좋아하는데 계속 걔만 신경 쓰이는 애들 되게 많을걸요? 이게 M프제가 아니라도? 우리 오랜만에 이제 MBTI를 건드려 보면요. 네. 나중에 MBTI 궁금하신 분들은 MBTI 다시 한번 저희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F가 있고 IF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서로 성향 다르거든요. 네. 근데 EF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하나예요. 100% 모든 주위 관계들을 관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신도 못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못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주교 아무것도 못 하셨죠. 아니, 부처님도 못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냐고요. 이걸 먼저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주변에 어떤 사람이 또 우리는 부모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발 나 늦게 깨달아서 내 인생 돌려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내가 봐요. 내가 애써서 된다 싶으면 하는데 내가 애써서 이게 막 잘 될 관계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라는 걸 꼭 하고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쌤이 또 다른 것들을 덧붙여 주신다면 일단 대인관계 상담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성향은 IF 성향. IF 성향이 워낙에 배려가 많아요. 배려일까요? 거절을 못하는 것일까요? 배려가 1번인 거죠. 배려가 1번이라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좋은 성격입니다. 보면, 그냥, 선생님은 EF 성향은요. 네. 상대한테 내가 지금 현재 뭐 잘못했니? 라고 물어는 보는데, 네. IF는 보통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쌓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쌓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지? 제가 뭐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물어봤죠. 해결됐죠. 그런데 IF는 말을 못하죠. 그럼 결국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모든 그 답은요, 대부분 나의 못난 점을 찾기 시작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점점 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거절을 못하는 게 자존감 낮아서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 안타깝다. 한번 잘 봐요. 선생님의 시간, 한 시간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 이전에 계산해 봤어요. 한 시간당 시간. 가격, 비용, 뭐 시간당 비용이 네,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나는 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2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말고 비용적인 말고 한 시간의 가격을 따진다면? 너무 가치가 크죠. 그러니까 한번 가격을. 가격을요?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20만 원. 20만 원.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방식인데 너의 한 시간의 시간은 얼마의 가치가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는 만 원, 네. 어떤 친구는 천만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나 만 원만 빌려줄래? 만 원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작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시간을 되게 가치 없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의 시간 가치를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요, 거절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한테 천만 원 못 빌려줘요. 자기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완벽히 거절하느냐 못하냐 나이가 차이가 그러면 납니다. 이런 친구들은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요, 거절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배려가 있다 보니까 거절을 했을 때 이 다음 상황 B라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이 상황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라는 벌써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B라는 상황을 예측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거절해요. 이것과 마찬가지죠.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IF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네. 너희가 거절을 해서 거기 친구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네. 걔는 네 사람이 아닌 거야. 그치 그치.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 또 이거 먼저 하세요. 네. IF 그러니까
EF하고 IF 차이인데 EF가 네. 관계에선 좀 자유로워요. 아. 이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한 몇 명 정도였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네.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없습니다. 그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말고 반 애들이랑 다 나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인사한 친구 뭐 인사하고 에브리원 다 놀 그죠? 그리고 나랑 같은 무리였던 친구 한 10명 이런 게 보면 재밌는 게 EF 친구들한테 지금 전화번호에 기록된 그 저장된 친구들 몇 명이야 하면요 한 200, 300 나와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진짜 친한 게 거의 평균적으로 5명 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투자의 모습을 보면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예요. 아. 보세요. 우리가 5개 지금 IF는 5명이죠. EF는 막 200명이잖아요. 한 명의 친구와 내가 딱 관계를 절단했죠? 네. 그럼 나에게는 아직 199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건데 IF 같은 경우는 5명이잖아요. 한 명의 친구가 사라지게 되면 벌써 20%가 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쌤 말도 그 아이들에게 맞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다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손실되든 내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친구는 다른 곳에서 새로 사귈 수 있는 거고 걔들이 너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뭐 시간을 쓰는 거 오케이 근데 내 감정을 나는 나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저는 감정 소비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화낼 아깝죠, 때도 아깝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감정을 소비하는 게 지금은 너희에게 공부보다에게도 중요해요. 근데 나중 되면 그렇게 내가 구구절절 내가 친했던 그런 절실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그 시절 시절의 인연은 있지만 그런 시절 시절의 관계는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근로자야. 그러면 근로에 대해서 어떤 뭐 퇴직금이나 나의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사업자야.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뭐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랑 관계가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가 가족 말고는 가족도 잘 안 돼요. 이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게서 내 감정이 내가 다 겪어서 그래요, 친구들. 나 지금 되게 절실하단 말이야. 너희에게 호소력 있게. 맞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나의 것. 내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부질이 없습니다. 뭐 부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IF 제발. IF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발 IF 마음을 굳게. 우마리 쌤 말씀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한데 그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IF 같은 경우는 낯선 환경에 갔을 때 EF에 비해서는요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낯선 환경에서 보통 우리 친구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나 요즘 보시면요 첫 번째 맺어졌던 친구 무리가 생기면 여기 안에 들어오기가 중간에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IF가 낯선 환경 처음에는 시작해서 긴장도가 좀 크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지. 선택을 맞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을 때와 선택을 당했을 때 올바른 나중에 결과 좋은 선택에 대한 부분은 선택했을 때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벌써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 친구도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상담의 원칙은요. 맞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너가 관찰을 해라. 왜?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저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지 못해요. 왜? 신중하다는 거 하는 거는 차분하다고 하는 건 그거는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얘가 나하고 맞는지 하나하나. 그래서 결국 이게 관찰의 결과가 괜찮다 싶으면 이때 선택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까지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 관계적인 부분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라. 그러니까 IF 어느 정도냐면 재밌는 게 또 밑에 얘기하자면 ET와 네. EF와 네. IF가 ET. 점심을 네. 먹으러 가잖아요.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티 같은 경우는 짜장면 먹자. 네. 정했죠. 아. 근데 선생님이 예쁘잖아요. 네.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촬영 끝나고 밥 먹어야 했는데 선생님 뭐 먹을래요? 했는데 이미 물어보는 봤는데 나중에 뭐 먹을까요? 하자마자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특징이 약간 몇 개가 있어. 이제 그래서 뭐냐면 뭐 먹을래? 그래서 IF가 용기 내서 짜장면 먹을까? 하면요. 짜장면 빼고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네. 고기도 괜찮은데? 왜 물어봐요? 근데 IF는 대부분 아무거나 선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힘든 선택이겠지만 내가 얘 괜찮다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 맞아. 이유가 뭐냐면 IF는 알아요. IF가 제가 연애 심리학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IF 여성, IF 남성을 만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지. 그 중에 하나가 강압, 억압, 명령적, 어투 자체가 되게 세고 이런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못 살아요, IF는. 그렇다면 IF가 그걸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어투와 항상 상냥한 말투, 이 사람한테 끌리기 시작해요. 그 만남을 했죠? 이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선생님 본 지도 오랜 시간을 했는데 저는 선생님 언어 참 좋거든요. 네. 항상 보면 막 shut up이에요. 네. 근데 shut up, baby. 여기 지금 우리 촬영하는 사무실에 오니까 네. 저기 화분에 보니까 꽃이 피었는데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거 있잖아요. 아는 부모님이 주셨는데 와 꽃이 4년인가요? 4년 내. 또 4년 내내 피었단 얘기거든요. 네, 피고 지고 피고 그럼 지고. 이 공간 내에서 벌써 언어라는 역량 자체가 되게 좋았다는 걸 의미해요. 아 꽃이 피고 지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KBS인가 MBC에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네. 쌀밥이 있어요. 쌀밥. 네. 흰쌀밥을 딱 두 용기에 넣습니다. 네. A라는 용기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가 예쁘다, 넌 뭐 고맙다, 착하다, 좋은 말을요. 한 며칠 동안 계속했고요. 네. 한쪽 쌀밥한테는요. 넌 아빠, 못생겼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부정적인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쌀밥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아주 예쁘게 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그거죠? 숙성과 부패 차이인 거죠. 그런데 부패... 나 실험 해보고 싶어. 근데 곰팡이 해보세요 진짜. 다음에 우리 해볼까요? 네, 저 당장 해서 다음번에 딱 만들어 봐야겠다. B라는 그 용기 안에는요 나쁜 말을 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언어란 게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선택했다는 건 좋은 언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좋은 언어를 듣다 보니 이 IF성이 점점 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이야기보다는 남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좀 바라보는 네. 형태가 이때 좋은 관계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뭘 되게 공감했냐면 공감을 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해준 말이 똑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친구 중에 IF가 있고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지금 이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최근에 다시 자주 만나면서 밥도 먹고 이러는 친구죠. 먼저 그려줘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얘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 너랑 제일 친한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뭔가 의도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도 나 너랑 요즘 제일 친한 것 같아서 야, 너는 지금 누구랑 제일 친해 이러니까 씨, 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옆도 친구가 있었는데 너 하는데 야 근데 너 왜 고등학교 때 나랑 친했어? 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 선택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얘가 IF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40이 돼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다 부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너무 늦게.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 특히 맞아요. 공부할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고 맨날 엉엉 울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하고 관계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적인 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도파민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네.
금지된 사랑일수록 그 상대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거든요. 네. 제 와이프는 목사님 집안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유교 집안에 집안 장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하려면 내가 뭐 어떻게 계속 하나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결국은 제사부터 다 장손인데 내려놓은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실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정말 저를 아껴 주셨고, 제 자존감의 모든 원천이셨던 막내 삼촌이 계신데, 막내 삼촌의 유교적 생각이 아주 강하시다 보니까, 막내 삼촌과 결혼을 하자마자 인연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정말 슬프긴 하지만, 어찌보면, 거길 제가 내려놓는 건 되게 슬프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 와이프는 이제 제 일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제 일부고, 근데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 생명이, 네, 세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얘기했던 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절대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나를 거쳐야 된다. 아무래도 어머니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제사 지내시거든요. 제사 지내면, 그래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와이프한테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딱 차단하는 게, 내 관계라는 거, 이제 가족은 자기 관계잖아요. 네. 그 가족 관계라는 자체가 나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부모님은 소중하지만 부모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하면, 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건, 너 자신이 최고라는 걸, 맞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이번 마무리해볼까 싶은데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한번 제가 정리 끝낼게요. 네. 행복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실 도파민도 자주 나오고, 네, 도파민도 하나의 공부하는 데 너무 도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파민 또 얻는 방법 중에 좋은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관계가 있으면, 네, 정말 우리가 학습하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잘 선별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잘 선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관계 중요하다는 거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관계편은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빠빠이. 빠빠이.